좋은 팀 GS 칼텍스입니다. 세터 이고은, 레프트에 강소희, 센터 한수지, 라이트에 메르타로츠, 레프트에 박혜빈, 센터 김현정, 그리고 한다혜 리베로입니다. 레프트에 최은지, 센터에 박은진, 라이트에 발렌티나 디욱, 레프트에 신인 선수 정호영 첫 선발 출전, 센터 한송이, 센터 염혜선, 그리고 오지영 리베로입니다. GS 칼텍스와 인삼공사의 이번 주 두 번째 맞대결 1세트 최은지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이번이 뛰었고 첫 공격은 러츠, 하지만 블록킹 득점 박은진. 박은진 서브 역시 박혜민과 함께 프로 2년차 한다이가 어렵게 맞고 3단 넘깁니다. 정호영이 받았습니다. 어렵게 디오프, 박혜민이 건져 올립니다. 러츠와 디오프가 만났는데 블록킹. 러츠를 막아내고 있는 디오프, 발렌티나 디오프의 서브 강소희 쪽으로 갑니다. 박혜민 직선타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그냥 나갑니다.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네. GS 칼텍스 팀에서 브로커 타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노타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박혜민 서브 한송이가 받았고 최은지 스파이크 밀렸습니다. 그러나 나갑니다. 두 점차 추격하는 GS 칼텍스. 낮게 떨어진 서브 최은지, 하지만 어택커버 오지영. 디우프의 3단 한다의 리베로, 이고은이 대각선 각이 깊습니다. 강소희 싱글터 최은지가 밀어넣기로 한 점차 이제 동점 기회. 러츠가 동점을 만듭니다. 10대10 동점. 오지영이 받고 염혜선이 최은지에게 박혜민, 그리고 한다의 넘기나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 공격, 하지만 수비의 승리! 박혜민 한다에게 득점을 주고 싶은 수비의 승리입니다. 러츠가 들어와 있고 이번 세터에 낮은 서브 박은진이 올렸고 디옵 손끝 맞으면서 지금은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19대19 동점 최은지 서브 강소희가 흔들렸고 메르타 러츠가 그러나 받아 올립니다. 길게 때려야죠. 어려운 공 정호영, 러츠와 그 앞에 디오프, 하지만 러츠의 공격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시 앞서는 인삼공사 20대19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거의 다 꽉 차 있습니다. 20대19에서 두 점 앞설 수 있는 기회 인삼공사. 그러나 어깨 맞고 하지만 바깥으로 나갑니다. 두 점을 앞서고 있는 인삼공사 21대19 넘어갔죠? 직접 갑니다. 정호영 득점. 한수지 서브 세트포인트로 갈 수 있는 기회. 디우프의 득점으로 세트포인트 만드는 인삼공사. 3대1 경기, 4경기, 3대0 경기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끈질긴 팀입니다. 예. 마지막 스파이크 박혜민. 일단은 한숨 돌립니다. 서브 스파이크 어렵게 봤습니다. 한송이 끝내기 기회, 하지만 안고 떨어지면서 한송이의 득점 1세트 25대22. 인삼공사가 현재 1위 GS칼텍스에게 1세트를 승리합니다. 2세트 시작. 이고은 세터 정호영의 리시브 흔들립니다. 3단 처리. 이고은 어디로? 러치에게 득점. 박혜민의 스파이크, 하지만 넘어갔어요. 넘깁니다. 한다이 리베로, 이고은 백토스, 러치 후위에서 위력적입니다. 정말 위력적입니다. 네. 염혜선 세터의 서브, 서브 길게 한다이가 맞고 아르틴 세터 강소희 스파이크. 최은지 맞고 나가면서 석점을 앞서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안혜진 서브 정호영이 또 흔들리면서 득점. 정호영 부담스럽습니다. 안혜진이 오늘 노리겠다, 서브 에이스를 노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정호영 쪽이군요. 네. 자, 안혜진이 또 파고들까요? 정호영 쪽으로 어렵게 받았고 디우프가 하지만 안테나를 건드렸습니다. 공격력 팔꿈치에 힘을 있게 해준 토스가 나왔습니다. 디우프 차례! 위력적입니다. 인삼공사 지민경 연속 서브. 박혜민 맞추면 3에서 서브 득점 지민경. 지민경의 서브를 한번 견딜까요? 강소희가 받고 박혜민이, 그러나 박혜민 득점. 한프리하는 박혜민, 그리고 디우프 아쉽습니다. 강소희, 지민경 계속 수비. 똑같은 위치 여기서 박혜민 똑같은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안 터치군요. 지민경과 박혜민의 수비 대결. 득점은 인상공사. 세트 포인트를 올려놔야 하는 러시가 연타성 다시 만듭니다. 이본 다시 러시 세트 포인트 만듭니다. 코트에 들어갑니다. 지민경이 정확히 맞고 염혜선이 백토스 디오 블록아웃. GS는 여기서 2세트 끝내기 기회. 2세트를 이동 공격으로 끝내는 김유리. 2세트 25-21 GS 칼텍스가 승리하면서 양 팀이 세트 스코어 1-1 똑같아집니다. 세트 스코어 1-1 3세트 시작. 리시브 흔들렸고 러츠가 그러나 김유리의 토스였고 다시 러츠. 지민경의 수비가 빛날 수 있나요? 하지만 올리지 못합니다. 강소희 서브. 강소희의 득점. 서브 득점. 드디어 서브 1위 강소희의 서브 에이스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박혜민 강타. 최현주가 버팁니다. 그렇죠. 네, 높아요. 네. 한송이 깜짝 놀랍니다. 한송이가 어휴하는 그런 표정이 나왔어요. 박혜민 블로커 맞고 염혜선이 한송이 쪽으로. 아, 염혜선 쪽터 선택 좋았습니다. 네. 한송이도 뭐 이런 경험이 뭐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높습니다. 그러나 디우프가 번지 올렸고 한송이가 띄웁니다. 지민경 뚫립니다. 아, 좋네요. 사실 한수지와 러쉬를 뚫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6-6 동점. 한송이 서브. 자, 강소희가 받았고 본인이 책임지나요? 하지만 방식이에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다의 리베로가 받고 중앙에 러쉬의 강타를 그러나 막아내고 있는 박은진. 아, 박은진. 염혜선 서브. 블로킹이, 블로킹이 성공합니다. 껑충 껑충 뛰는 디우프입니다. 안혜진 세터가 들어와서 올려줬고. 커버가 되나요? 그러나 2단 연결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안혜진 세터의 서브. 염혜선 디우프의 블로킹. 권민지가 들어오자마자 신인 권민지 디우프를 무력화시킵니다. 강소희 수비 됐어요. 네. 또 만납니다. 권민지와 디우프. 권민지 선수가 박혜민 그리고 한다에 자 갑니다. 넘어갑니다. 장충체육관 뜨거워집니다. 자 어디로 득점은 어디로. 또 만나는데요. 권민지와 디오프. 안혜진 권민지. 하지만 나갔나요? 나는 판정이에요. 세트 10대 총점. 안혜진 세터의 날카로운 서브. 최은지 하지만 뒤를 받치면서 안혜진이 희망에 러쉬에게. 아, 들어갔어요. 역전 만드는 GS 칼텍스. 많은 득점 11점에 강소희 서브. 강력하게 우지영이 버텼고 디우프의 연타. 안혜진이 러쉬 다시 빈자리. 살리나요? 살리지 못합니다. 러쉬가 빈자리 득점 2개 연속 득점. 순둥순둥한 선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부상 회복 중인 무령화였습니다. 네. 그 위에서 디우프가 하지만 어떻게 커버치는 경 디우프 3단 처리. 박혜민이 뜹니다. 득점 박혜민. 잘 돌려쳤습니다. 예. 하율링 세터 빠졌고 염혜선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백토스 디우프가 약간 낮았습니다. 이번에 강소희 블로커 맞고 오지영 리베로. 염혜선이 어렵게 약간 길었는데 나가는군요. 석점차 추격 기회. 그러나 안혜진이 잘 봤습니다. 러츠가 손 끝났고 김경희 스파이크. 야, 득점. 좋아요. 블록아웃. 인상공사 박은지 서브가 네트 맞고 이고은이 속지 않고 박태민이 밀어넣기 다시 만듭니다. 디우프죠. 붙었어요. 러츠 하지만 안고 떨어지면서 러츠의 득점. 권민지 서브. 권민지의 서브가. 권민지의 서브로 3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어디로? 러쉬에게! 권민지의 서브가 통하면서 3세트 25-20 GS 칼텍스가 인삼공사에게 승리하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4세트 시작. 정호영이 들어오자마자 득점입니다. 정호영. 인삼공사 어렵게 받았고 권민지가
디우프가 받아 올립니다. 정원과 권민지. 박혜민의 스파이크 직선타. 박혜민. 한송이 서브. 박혜민이 받고 본인이 받고 스파이크. 디우프가 먼저 올립니다. 김인경. 안혜진이 박혜민에게 하지만 한송이가 받고 후위에서 디움 블로킹! 안혜진 세터! 안혜진 서브 정원이 어려웠고 그리고 본인이 길게 나갔군요. 2점 앞서는 GS 탈택. 다시 정호영 쪽으로 이번엔 잘 받고 받고 스파이크 하지만 권민지. 권민지가 받습니다. 디우프가 그러나 한다의 리베로 강소희 스파이크 쳐내기. 강소희 쳐내기 성공. 잘 놔줘야 됐겠다. 그렇죠. 아 서브 쪽 이제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오고 있는 GS 칼텍. 수범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상공사예요. 그렇습니다. 개인 시간 차로 하지만 어렵게 터치는 범실. 네 러시가 오늘 권민지 연속 서브. 이단 패스페인. 아 이소라. 이소라 서브 한송이. 박혜민이 받고 받고 때리기. 디우프가 뒤를 받칩니다. 이소라 세터. 김인경 추격. 야, 좋아요. 성점차 추격. 인상공사. 한송이 서브. 서브 길게 박혜민이 받고 강소희. 강소희 한번 블로킹. 득점. 김인경 연속 득점. 어느덧 2점차 추격. 김인경 서브. 서브 길게 두 점차에서 러시가 해결할까요? 하지만 한 점차 추격 기회. 연결 좋았어. 한 점차 추격. 야금 잡음 따라 한 점차. 진인경의 서브 22대 22 동점 4세트. 짧게 돌려 진인경의 서브 득점. 서브 에이스 박혜민 들어왔습니다. 진인경 서브 강소희가 어렵게 받고 후이 러시의 득점. 23대 23 이제는 살얼음판 승부. 매치 포인트로 가나요? 매치 포인트 갈까요?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러시가 짧게 위력적입니다. 붙었어요. 세트 포인트로 갈까요? 하지만 매치 포인트로 갈지 세트 포인트로 갈지 런치. 그러나 노란 리베로. 아 노란 아하 세트 포인트가 아닌 매치 포인트로 가는 GS 칼텍스입니다. 안혜진 서브 어렵게 받고 자 디유프가 뒤에서 다가요. 하지만 디유프가 받고 런치. 런치가 아하 이것이 나가는군요. 끝내지 못하는 런치. 24대 24 뒤였습니다. 박은진 서브 중요한 서브. 강소희가 약간 흔들렸고 러시아 디우퍼 한번 블로킹. 한송이 오늘 600개 블로킹의 기록을 이 경기에 세운 한송이가 중요할 때 25대 24를 만듭니다. 최은지 서브 서브 짧게 이번에 러시아의 공격을 자 어렵게 그리고 때려야죠. 디우 좋은 수비. 하지만 한다의 리베로 러시아 디우퍼 러시아 연타. 득점이에요. 5세트 가기 쉬워요. GS 칼텍스 27대 27 네버지 듀스. 서브 28대 28. 하지만 아하 박혜민 키를 준비해야 됩니다. 염혜선 서브 한다이가 받고 몰려있는 GS 칼텍스. 강소희 스파이크가 들어가 5세트로 가나요? 하지만 듀스 기회. 어휴 양팀 왜 그럽니까. 5세트로 갈 수 있는 디우프의 득점으로 4세트 30대 28 서남학 감독을 웃게 만들면서 5세트 상인 인삼공사는 이 경기를 5세트로 끌고 갑니다. 마지막 5세트입니다. 4세트를 극적으로 승리한 인삼공사의 서브. 진경의 서브 박혜민이 받고 박혜민 스파이크. 그러나 진경이 건져 올립니다. 발레티노 디욱. 그러나 네. 성공이군요. 득점 박혜민 미식 라인 한다이가 서브 득점. 서브 득점 중요할 때 서브 득점. 발렌티나 디오 7대 3 앞서는 인상공사. 다시 한다이 어렵게 강소희 언더토스. 러시가 한번 해결해 줄까. 해결합니다. 메르테 러시 과감했어요. 네 두 점차 추격 기회. 두 점차 추격 기회. 두 점차 남아있는 GS 칼텍스 낮게 들어갑니다. 다시 최은지 쪽으로. 그러나 한다이가 받고 하지만 맞고 나갑니다. 쑥 떨어진 서브 강소희가 맞고 러시의 공격. 이것을 최은지가 받으면서 김인경
연타성 신인경 득점 10대6 염혜선 서브 한수진이 받고 러스의 강타 최은지 염혜선 디옵 득점 12대7을 만듭니다. 염혜선의 날카로운 눈빛 서브 길게 안혜진이 올렸고 다시 러시에게 한번 블로킹! 디오프! 2cm가 2m6을 잡습니다. 오늘 블로킹 득점 8개예요. 네! 13대7 앞선 인상공사 따라붙어야 하는 GS칼텍 다시 만났는데요! 신인경이 길게 추격을 해야 하는 GS의 러시 하지만 이것이 네트만큼 나가면서 매치포인트 KGC 인상공사 염혜선 서브 길게 다시 러치에게 손맞고 나갑니다. 경기를 하게 되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여자가 있네요. 예, 올려있는 GS 날카로운 서브 1위를 잡나요? 지민경 득점으로 인삼공사가 GS칼텍스에게 풀세트 접전 3대2로 승리하면서 5세트 장인 인삼공사의 이름을 더욱더 새깁니다.